메뉴는 정해졌다. 결전의 날을 위한 사장님의 손맛 테스트 결과는? 맛있는데 고기 조금만 더 볶았으면.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어지는 대성 장군과의 요리 대결. 깊네 이거는 약간. 근데 어떡하죠? 전 제게도 맛있는데. 사장님에겐 한 단계 더 레벨업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낙삼 불고기와 통태탕 둘 다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고 많은 분들이 재계장식 때 와가지고 맛을 보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응원으로 시작할 15호점의 재계장날. 드디어 왔어요, 드디어. 사실 이제 오늘이 전 안 올 줄 알았어요. 네, 그랬어요. 예, 참 긴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네.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이 너무 가슴이 벅차요. 가슴이 벅차시고. 네, 그 말밖에 할 게 없네요. 그 말밖에. 벅찬 마음 그 안에 다 담아 있는 거죠. 네. 기대감도 있으시고 약간 걱정되는 것도 있으실 거고. 네. 셰프님 어떠세요 지금? 사장님 조금 의심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떤 걸 의심하셨는 그러니까, 아니 가게가 네. 예쁘게 해달라고는 했는데 네. 공사할 땐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네. 약간 마음이 처음에는 약간 이게 제대로 될까 싶었는데 네. 지금 너무 좋으시죠? 네. 살짝 이제 가게를 봤는데 외관을 봤을 때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너무 달라져가지고. 저도 너무 놀랐어요. 예. 그렇죠. 너무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사장님도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식당 아닌 줄 알고 다른 식당 들어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여기가 맞나 싶어가지고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지 정말 기대가 되고 일단은 가게부터 한번 그럴까요? 예예. 자, 태백 식당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지 한번 따라 보시죠. 바로 이곳입니다. 와, 야, 여기 진짜 대박이다 여기는. 와,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여기 진짜 카페인데요. 기억나세요 옛날에? 되게 좁았었거든요. 발 디딜 틈이 없었거든요 그때. 야, 여기는 뭐 옆 가게를 인수해가지고 튼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죠. 구조가 네. 이쪽에 이렇게 그죠? 요 앞에 그렇게. 예, 여기 앞에 이렇게 주방이었었고. 그러니까요. 또 저 이쪽엔 또 사장님도 따로 전용 공간 와. 있었는데 다 터버리고 그래요. 야, 너무 기분 좋으시겠어요. 기분 지금 어떠세요? 기분 너무 좋아요. 요즘엔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네. 저 밤에 자다가도 이제 잠 깨면 여기 와서 한참 앉아 있다가요. 딱 깨놓고. 진짜 요 집이 옆이니까. 바로 옆에 또 이제 네. 방을 요거를 이제 옆으로 얻으셨더라고요. 네. 식당 때문에. 네. 이렇게 예쁘고 아기자기한 것이 사장님 딱 어울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 마음은 어떻게? 노래 한 소절로 가능할까요? 아유 노래는 하나. 아유 아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둘 하나 둘 셋 넷.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좋은 날. 야! 새로운 메뉴와 간판으로 시작하는 오늘이 바로 사장님에겐 가장 행복한 날이겠죠. 그동안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었던 자작시도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했는데요. 와! 사장님 혼자서 조리하기에도 좁고 열악했던 주방은 몰라보게 바뀌었습니다. 싹 바꿨는데 진짜 대박이다 여기. 와, 어떻게 생각했던 그런 주방입니까? 사람만 바뀌고 다 바뀌고. 사람도 좀 바꿀까요 그러면? 좀 바뀌었어요 조금. 근데 사장님도 바뀌셨어. 그때랑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럼요. 예. 그렇겠죠. 근데 주방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중요하죠. 중요한 공간이죠. 물론 이제 뭐 고객분들도 중요하지만은. 사장님이 맛있게 요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 여건을 좀 그쵸. 갖춰줘야지. 그게 있어야죠. 주방에 들어오고 싶고 요리도 하고 싶고 네. 누구한테 뭐 홍보도 할 때도 기분 좋지 않죠. 기분 좋죠. 딱 이게 또 오픈 주방이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더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야, 냉장고도 뒤에 크게 있고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어떤 바뀐 마음을 노래 한 소절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맞아 쉬고 하나 둘 셋 넷. 내 인생 고달프다 울어본다고. 네, 박수 박수. 이제 가게도 너무 바뀌고 식당도 너무 바뀌고 아... 홀도 바뀌고 주방도 바뀌어가지고 싹 바뀌어 사장님까지 바뀌었습니다. 어떤 진짜 예 맞아요. 예 네, 진짜 그 어떤 마음까지도 바뀌시고 이제 장사만 잘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예. 네. 특명 15호점의 새 이름을 알려라. 홍보 활동에도 발열 체크와 출입 명부 작성 등 코로나19 생활 수칙을 준수하는 홍보 군단. 관공서에 이어 시장까지 철저한 업무 분담으로 도레미 삼중주 어필이 시작됐습니다. 자 여기 떳떳 드시고 예, 예 저희가 이제 제 네 그 가게 새로 오픈했습니다. 여기 예, 준비한 메뉴 새롭게 이제 재개장했거든요. 예. 한번 꼭 한번 놀러 와주세요. 메뉴도 바뀌었어요, 사장님. 오픈했습니다. 새 오픈했습니다. 이거 좀 보시고 한번 와주세요 다음에.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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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좀 드세요. 떡 좀. 고객 한 사람도 놓칠 수 없는 것이 홍보겠죠? 찾아가는 서비스로 마지막 손님에게 장바구니를 전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홍보를 다 끝냈습니다. 예. 아주 그 반응들이 너무 좋으세요. 예. 다들 오겠다 난리가 났어요. 예. 예. 그렇다면 저희가 가가지고 빨리 장사 아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 지금 지체할 시간 없어요. 예. 자, 빨리 가가지고 예. 화이팅 하시죠. 예. 하나, 둘, 셋. 화이팅! 폭발적인 반응 속에서 홍보 활동이 끝나고 본격적인 영업 준비에 나섰는데요. 낯선 공간이지만 셰프님에게 배웠던 감각만은 손끝에 그대로 남아있는 박준영 사장님. 오늘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시는데요. 몇 달에 걸쳐 탄생한 메인 메뉴들이 손님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이게 분위기가 밝은 분위기로 좀 연출이 된 것 같아서 네. 요새는 이 식당이 외부에서 봤을 때 밝아야지 좀 들어오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들어오신 거죠? 예, 밝은 예. 느낌이라서 확이 땡기는 그런 느낌이죠? 예, 예, 들어오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분위기도 좋지만 일단 맛이 네. 너무 맛있네요. 그때도 좀 올라갔죠, 확실히? 그럼요. 사장님, 기존에도 맛있고 좋았지만 지금은 너무 레벨이 업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손님도 많이 모시고 오고 홍보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장님을 응원하기 위해 방문한 손님들. 그리고 사장님은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변화된 모습으로 요리 하나하나에 정성을 썼는데요. 그 따뜻한 손길이 손님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된 15호점의 영업 첫째 날입니다.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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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감이 어떠세요, 지금? 소감이요? 네. 뭐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게 좀 많네요. 네. 그 아쉬움을 이제 다음을 대패해 가지고 네. 또 하겠습니다. 셰프님도 참 재개장만 하면 제일 바쁘세요. 오늘 바쁘셨죠? 예, 분주하게 하긴 했는데 네. 아, 어떻게 손님들이 네. 맛있게 드셨는지 너무 맛있다고 다들 엄지척 하셨습니다, 진짜로. 과연 오늘 정산 금액이 얼마일지, 매출이 얼마였는지 바빴습니다. 바쁜 그 와중에 과연 돈을 얼마나 벌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매출 오늘 매출 정산 금액은요 83만 3천 원입니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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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기분 좋으시죠, 사장님? 야, 83만 원이에요. 어떠세요, 지금? 아, 기분 너무 좋아요. 야, 이렇게 기분 좋을 때 노래 한 곡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예? 이 기쁜 마음을, 오늘 이 즐거운 마음. 자, 노래 한 곡을 날려보내시죠. 하나, 둘, 셋. 넷! 해당 지고 지금 야!
시처럼 노래처럼 보랏빛 인생을 꿈꾸는 박준영 사장님의 내일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즌 마지막 주인공을 만나볼 텐데요. 16호점의 새 출발도 함께 동행합니다.